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하양민서입니다. 오늘은 통영에 있는 사량도에 가기 위해서 지금 고속용암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행복산행 하양민서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가시죠. 네, 아까 제가 탄 곳에서 사량도까지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6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이 다행히 많이 없어요. 지금 배 한 10명 남짓 탔더라고요. 이제 곧 다가갑니다. 바다 안 보시죠? 와, 오래간만에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계속 이제 사랑도 지리산 쪽이 보이죠, 그죠? 이제 다가갑니다. 지리정선이 그대로 보이는데 너무 좋아하는 산이기 때문에 마음이 설렙니다. 사계절 다 좋지만 특히 봄에 좋은 산이라서 찾아왔거든요. 오늘 바다도 보고 멋진 산도 보고 암낭미도 즐기면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한 곳은 내지향이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지리산 쪽으로 먼저 갔다가 옥류봉으로 가도 되지만 옥류봉 쪽에 있는 출렁다리 쪽이 800m 정도 조금 높다고 그래서 먼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에 그쪽으로 갔다가 지리산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이제 이곳은 내지 선착장에서 4.2km 온 지점이고요. 한 택시 타고 10분이면 금방 오는군요. 이곳에서 0.8km만 가면 옥류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리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진주에서 출발할 때는 먹구름이 끼고 밤새 이제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리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해가 쨍 나면서 지금 너무 날씨가 좋아요. 이야, 올해대로 지금 처음 보는 진달래예요. 많이 피진 않았지만 입구라서 색이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반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깨가 파릅니다. 이야, 첫 번째 이제 데크를 만났고요. 이 데크를 오르고 저 바위 위가 바로 옥류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애절한 옥류봉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와, 지금 계속 보니까 진달래가 많이 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화사한 정말 화사하고 완연한 봄을 오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쁜데요? 이제 상거리를 만났거든요. 쭉 올라와서 보니까 좌측으로 가는 쪽은 여객선 터미널에서 오는 방향이네요. 아마 통영에서 배를 타면 이제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인가 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앞쪽 진행 방향으로 0.3km 옥류봉이고 다음 0.8km가 가마봉이 되는군요. 자, 옥류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가파른 계단이 또 나왔는데요. 우와, 굉장히 가파라 보이는데요. 사다리 하나가 놓인 듯한. 이야, 와, 언제부터나 이렇게 바다를 낀 섬산이 무척 좋습니다. 섬산 자체가 그렇게 험한 산은 아니기 때문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일석이조, 기분까지 좋아지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 땀이 지금 엉건히 나고 있어요. 여기 아마 저기가 이제 통영에서 오는 여객선 선착장인 것 같은데 이 마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무 보니까 꽃눈들이 이제 많이 자라서 곧 이제 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날 것 같아요. 데크 계단을 세 구간 올라오니 이제 옛날 정상석이 여기 있고요.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옥류봉 정상석이 있습니다. 281m.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느껴지죠? 도착했습니다. 인정! 옥류봉. 이제 옥류봉을 넘어왔고요. 저기 앞쪽으로 짠! 이제 구름다리 쪽을 향해서 갈 건데, 여기 풍경도 너무 멋지거든요. 조망 맛집이에요, 조망 맛집. 와, 여기 있는 마을들이 너무 아담하고 예쁜데요.
이렇게 보면서 또 내려가 볼게요. 와, 지금 옥류관 주변에도 진달래 콜라지 정도는 아니지 진달래 꽃밭이더라고요. 네, 이번 주가 지금 이 정도 피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완전 개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다. 이야, 한번 보세요. 이 바다 빛도 너무 좋고, 아, 바위도 너무 멋지죠? 그 사이에 빛이 또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데요. 예쁘다. 아, 예쁘다. 이야, 날씨 너무 좋다. 약간 뿌염은 있어도 그래도 야, 흐린 날이어서 못 볼 뻔 했는데 그나마 그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야, 멋지다. 그림이다, 그림. 아, 이 마을도 이렇게 아담하면서 단정한 게 아, 너무 좋은데요? 감동 100배. 아, 여기도 진달래 봐봐. 와, 아, 진달래 많이 피었다. 야, 이렇게 조망이 너무 좋으니까 업다운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힘듦을 모르겠어요. 숨소리는 좀 그칠지 모르지만 이 기분은 전혀 힘듦을 실감하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아래 항구를 끼고 진달래가 너무 예뻐서 한컷 담아봅니다. 유격훈련장인데요. 여기 내려올 땐 잘 몰랐는데 올라가려고 하니 굉장히 가파른데요, 지금. 데크 계단도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 다들 여기 보니까 사족 보행하더라고요. 하지만 바위가 이렇게 미끄러운 바위는 아니어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까 저 끝에는 저기 가지 않았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큰 봉우리가 바로 옥녀봉이었죠. 아, 그림입니다. 자, 이제 불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원해. 배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습이 아, 너무 멋진데. 보면서 이제 구름다리로 가자. 예전에 이 구름다리가 없었을 때는 여기가 다 밧줄로 타고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안전사고도 많이 났었고. 이 출렁다리가 그냥 출렁다리겠습니까? 출렁출렁입니다. 두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아,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이 다리가 길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좋다. 아,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전혀 무섭지 않은데요. 다음 또 데크 계단 올라서 두 번째 출렁다리로. 야, 저희가 이런 시간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간 건지 아까 온 일행들이. 야, 두 번째 출렁다리. 오! 출렁 출렁 출렁. 야, 두 번째 출렁다리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출렁출렁입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이 다리가 좀 기울기가 있는데요, 앞에 것보다. 야, 이 보세요. 야, 많이 자랐어. 곧 이거 꽃 잎이 자랄 것 같아. 아, 정말 봄이 이만큼, 봄이 그만큼 다가와 있었네요. 나만 몰랐지. 아, 이 암농 좀 봐봐. 야, 진짜 이 높지도 않은 산에. 와, 여기 앞에 계단이 수직 계단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아무리 우측 공행이어도
쌍방향을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완전 절벽에 사다리 놓은 듯한 느낌? 이 수직각도 같은데, 수직각도? 이야. 와, 이 가팔라서 고개를 들면 계단이에요, 계단. 아, 완전 가파른 계단이었거든요. 올라오니 윤선이 더 빛납니다. 와. 가마봉. 여긴 정상석이 옛날 정상석 그대로네요. 가마봉 인정. 또 가보시죠. 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등로가 쫙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계속 바위로 올라오고 또 이런 데크 길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계속 등로가 바위도 굉장히 독특하죠. 뭉텅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판자들이 겹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바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끌림이 전혀 없어요. 아, 등로 너무 예쁘다. 이제 지쳤어요. 아, 땀도 많이 흐르고. 아, 힘든 구간이에요 이제. 아, 달바위는 그 달에 맞닿는 그런 높은 곳인가요? 달바위로 향합니다. 바위가 이렇게 날카로워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잘못 앉으면 큰일 나겠죠? 더 이상 못 가요. 달 따로 온 달바위 도착했습니다. 400m. 여기지 달바위 넘어서는 이 구간 길이 등로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제 바다를 정말 전면에서 다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등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행복 등로가 이어지겠습니다. 선아, 이쪽 길이 예쁘더라고요. 추웠어요. 기다리니까 많이 식으니까 고양이 구두고 있네. 좀 심한 구간들은 이제 거진 넘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쉬운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봐야 알겠죠? 달마봉 지나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또 이동합니다. 공터 같은 곳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야 될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내지마을 순찰장으로 내려가는 길이군요. 저희들은 지리산을 갈 거라서 앞쪽으로 1.1km 남았네요. 와,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수도가 다 보이는데요. 저기 앞에 고래바위도 보이고 완전 수도 전망대 같습니다. 이야, 멋지다. 여기 지금 너무 하늘이 예뻐서 앉았는데 일어서니까 뒤쪽 풍경이 너무 멋지거든요. 어느 곳이 멋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함께 한 꽃 찍고 또 이제 내려가 봅니다. 야, 여기 바위 결이 이 빗자루로 썰어 모은 것처럼 너무 신기한데요. 야, 이 화산 폭발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기합니다. 아, 정말 이제 지리산 가는 쪽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진 않군요. 와, 여기도 좋다. 바다를 내 품에. 와, 아, 시원해. 업다운이 좀 덜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데요.
좁다 살아났습니다. 표정이 말을 해주네, 표정이. 지쳤어.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옥녀봉에서 가마봉 달바위 경유해서 이제 드디어 지리산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지리산 정상석, 지리망산이라고 하듯이 조망이 꽤나 좋습니다. 인정 하나 할게요. 와, 여기 앞에 소나무 있는 여기 바위 보이죠? 이 주상절리가 드론 샷으로 찍으면 정말 멋있거든요. 오늘 조금 드론이 말을 안 들어서 아쉽긴 하네요. 눈으로 담고. 야, 멋집니다. 수도를 뒤로 비교해요. 아까 멀리서 보니까 좀 여기 길이 길고 멀어 보여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또 암릉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겨운 줄 모르고 그냥 재미있게 지나갈 수 있네요. 아, 정말 독특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얇은 판 같은 걸 다다다다 붙여 놓은 듯한. 으아! 어이구야. 뒤로 내려가야 될 길이네. 와. 어머! 마지막 완전히 하이라이트 구간이야. 어우, 가파라. 야. 짜잔. 와,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 멋지지 않나요? 멋진 주상절리처럼 보이죠? 이야, 진짜 엿가락 세워놓은 듯한 바위가 볼수록 특이합니다. 아, 이제 다 이제 힘든 구간 다 내려왔나요? 이제 돈지로 가는 거죠, 저희가? 와, 이 보세요. 아, 멋져. 이야, 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 있는 모습. 아, 멋있어. 자, 여기 이제 팻말이 표지판이 나오면 돈지 방향이 아니라 이제 금북계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산합니다. 1.1km만 가면 되는군요. 그럼 내지향이 이제 나오나 봐요. 와, 이것도 뻥 뚫려서 아주 시원합니다. 아, 이제 저기까지 가면 되나요? 이제 거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란 것 같습니다. 아. 야, 끝까지 멋진 조망을 선물하죠. 저희가 이제 가야 할 내지향도 다 보이고 배가 들어오네요. 아, 멋있다. 와, 여기도 진달래가 예쁘죠. 보니까 처음과 끝에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진달래가 아, 제 마음을 위로해 주네요. 어떤 아저씨께서 여기 내려오는 게 너무 가파르니까 산장 수준이라고 했는데 아, 정말 가파릅니다. 드디어 이제 도로를 만났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야, 제가 예전에 갈 때는 지리산 쪽으로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옥녀봉 방향을 해서 왔는데 그때보다 조금 처음부터 힘든 구간을 넘어서 그런지 힘들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하지만 조망도 보면서 또 이렇게 끝까지 처음에도 진달래를 보았고 마지막도 이렇게 진달래와 동백꽃이 반겨주면서 오니까 쉬운 산은 아니었지만 조망을 보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아, 오늘 하얀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량도 그리고 바다 배경들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